3월 9일 바이블 텔링으로 에베소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바이블텔링 묵상입니다. 16절까지는 교회의 단체적 생활을 말하고 17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로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죄악에 대하여 별 감각이 없습니다. 믿는 이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거룩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감각 없는 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될 수 있고 모든 더러운 것을 탐욕으로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외적인 가르침으로만이 아닌데 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면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새 사람의 요소인 의와 진리와 거룩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함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무리 분한 마음이라도 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또한 말에 있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악한 말은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고 인자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약의 성도들이 행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